안녕하세요. 자연요리연구가 이계성입니다. 오늘은 단호박으로 우유가 들어간 타락죽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선 단호박을 찜기에 쪄주시면 됩니다. 세게 구해봤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껍질을 함께 넣으셔도 됩니다. 아니면 이 껍질은 버리지 마시고 꼭 드십시오. 손질한 단호박을 냄비에 담습니다. 우유를 넣고 이제는 찹쌀가루를 같이 넣어줍니다. 단호박은 익힌 거기 때문에 찹쌀가루가 익을 정도로만 끓여주시면 됩니다. 눌러붙지 않도록 저어가면서 잘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단호박만 미리 짜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언제든지 간편하게 끓이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찹쌀가루도 다 익었습니다. 약간의 소금만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. 고명으로 아몬드 다져 넣었습니다.